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경태 교수입니다. 필승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의병 대장 안중근 의사의 개인간 살인죄와 일본 공사 미우라의 명성왕후 살인죄, 어느 것이 더 무겁고 더 가벼운 것입니까? 120년 전 침략 야심에 가득 찬 일본 군대는 승승장구하여 저 동으로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르렀고요. 북쪽으로는 할빈에 육박하였습니다. 당시 러일 두 나라는 크고 작은 교전이 수백 차례였으나 러시아 군대는 연전 연패로 낙심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명성왕후는 조선의 제26대 국왕이자 대한제국 초대 황제인 고종의 정실이며 2대 황제 순종의 친모입니다. 1895년 을미사변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여러분, 대한제국 초대 황제인 고종의 명성왕후의 시해사건 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라는 도적들에게 죽어갑니다. 다 알고 있듯이 을사조약은 1905년 일본이 한국에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강제로 계약한 조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을사조약은 개인 간의 살인을 넘어서 대학살이었습니다. 이 을사조약은 1895년 10월 8일 날 일본 공사인 미우라가 병사들을 이끌고 대궐에 침입해서 한국의 명성왕후 민씨와 시중 시녀들을 대학살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미우라에게 어떠한 처벌도 주지 않고 석방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일본에 대한 민중의 반감은 극에 달해 을미의병이 발발하게 됩니다. 을미사변의 배우가 당시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 총리가 계획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909년 10월 26일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처단하던 날이었습니다. 당시 하얼빈역은 러시아 영토였습니다. 청나라 땅이었지만 그 영토를 사법권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러시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할 때 그 사법권은 러시아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쓴 자서전 안흥칠 역사 내용을 보면 안중근 의사는 1910년 2월 14일에 사형 언도를 받은 후 항소하지 않는 대신에 동양 평화론 집필을 위한 시간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당시 판사도 동의를 했고요. 안중근은 이 말을 그대로 믿고서 자신의 자서전인 안웅칠 역사 자서전을 먼저 옥중에서 쓰게 됩니다. 이후에야 동양 평화론 서론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나 일본은 안중근의 사형 집행을 앞당기어 사형이 언도된 지 40여 일 후인 3월 26일 처형되었습니다. 이때 안중근은 동양 평화론 전체 내용의 서론과 목차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도 마찬가지로 서론만, 이 앞부분만 이렇게 짧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안흥칠 역사 자서전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쓴 안흥칠 역사 자서전 내용을 보면 을사조약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04년 초 일본은 인천항 정박 중인 러시아 함대를 격침시킨 다음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 일로 동양은 큰 사건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러일 전쟁이 강화조약의 체결로 끝나고 이후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이후 1905년 한국을 침략해 을사조약을 강제로 맺게 됩니다. 1907년에는 다시 강제로 칠조약을 체결하고요. 광무 황제를 폐했습니다. 대한 군대를 해산시켰고요. 철도, 광산, 산림, 하천, 늪을 모조리 빼앗았습니다. 관청과 큰 민가의 집도 빼앗았고요. 심지어는 기름진 전답과 옛 분묘들까지도 다 모조리 빼앗아갔습니다. 두 해 동안 해를 입은 한국인이 수십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남의 강토를 빼앗고 사람을 죽이는 자가 폭도가 아니라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2천만 국민이 일제히 분발해 곳곳에서 의병들이 벌떼처럼 일어났습니다. 참고로 고종은 조선 후기 26대 왕이자 대한제국 제1대 황제였습니다. 제위기간은 1863년부터 1907년까지이고요. 이때 대한제국 고종황제 제위기간의 연호를 강무라고 불렀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의 거사가 동양 평화를 위한 행위였음을 역설해 왔습니다. 할빈역에서 체포된 안중근은 일본 영사관으로 넘겨졌고 여러 차례 신문을 받았습니다. 미조부치 검찰관이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일에 대해 안중근에게 묻자 외웠듯이 곧바로 다음과 같은 15개 항목을 대답했습니다. 한국 명성왕후를 살해한 죄요, 한국 황제를 폐위시킨 죄요, 을사 4조약과 7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죄요, 무고한 한국인들을 학살한 죄요, 정권을 강제로 빼앗은 죄요, 철도, 광산, 산림, 하천 등을 마음대로 빼앗은 죄요, 제1은행권 지폐를 발행, 마음대로 사용한 죄요, 군대를 해산시킨 죄요, 교육을 방해하고 신문 읽는 권리를 금지시킨 죄요, 한국인들의 외국 유학을 금지시킨 죄요, 교과서를 압수하여 불태워버린 죄요, 한국인이 일본인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고 세계에 거짓말을 퍼뜨린 죄요,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에 분쟁이 쉬지 않고 사륙이 끊이지 않는데 한국이 태평무사한 것처럼 위로 천황을 속인 죄요, 동양 평화를 파괴한 죄요, 일본 현 천황의 아버지 효명 천황을 살해한 죄요. 미조부치 감찰관은 안중근 의사의 당당한 이와 같은 변론에 놀래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참으로 동양의 의사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통찰적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 동양 역사를 심도 있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역사를 통해서 저에게 민족의식을 기르는데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안중근 의사의 대한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그 용기와 희생정신을 소중히 기억하고 기념하고 여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결심해 보겠습니다.